노색이요. 교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. 세가, 너 그날 체육 시간에 너 교실에 왜 들어간 거야? 저 아닌데요. 그래, 담이 들 거야. 아빠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. 야! 길 잃어버린 애가 엄마를 찾아서 파출소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는데 갑자기 애가 자동차로 혼자 뛰어들었다고. 아, 갑자기 그놈이 애를 이렇게 던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. 그 애가 그랬다는 걸요? 그럴 애 아니야. 정말 그런 거면 어떡해? 그 애가 그런 거면 감당할 수 있어? 말해.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라고. 노색이요. 교복을 뒤지고 있더라고요. 저 아닌데요. 그래, 아빠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. 길 잃어버린 애가 엄마를 찾아서 파출소로 데려다 주는 길이었다는데 갑자기 애가 자동차로 혼자 뛰어들었다고. 노색은 어떤 애예요? 아, 갑자기 그놈이 애를 이렇게 던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. 그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? 아무 책임 안 지려고 지어내는 거야.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.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. 몰랐네요 제가. 아, 성실하고 진득하니 좋게만 봤죠 저는. 애들하고 말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. 그런데 선생님, 정말 모르셨어요? 그 애가 그런 거면 감당할 수 있어? 세희가! 말해. 처음부터 내 딸인 거 알고 이런 거지? 저 안 그랬다고요.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라고. 처음부터 선생님 다 안 믿을 거였잖아요. 중요한 건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되돌리는 거야. 그 용기만 있으면 좋은 사람 될 수 있다고. 그냥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.